174.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늘 뭘 배우고 있어? 조동사를 배우고 있어. 뭘 배워? 조동사.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해요. 방송하거나. 알겠니? 아주 내추럴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업이야. 막 깔깔깔깔 웃어야 돼. 알겠어? 수업에서 웃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면 수업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어차피 팔아먹는 동영상은 다시 찍어, 얘들아. 자, 저 왜야? 막 이렇게 뜯어 펴면서 막 동영상, 니네 복수배라고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는, 자, 생각해. 조동사는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조동사? 일반 조동사하고 무슨 조동사? 서법 조동사가 있었는데 일반 조동사는 어떻게 가장 먼저 생각해? do하고 will, have. 알겠죠? 나머지 조동사들이 서법 조동사인데 서법 조동사 중에서도 can하고 may하고 must는 뭐야? 추측이다. 뭐라고요? 추측. 현재면 현재 사실의 추측. 과거면 과거 사실의 추측.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운 거야? 이것들을 쭉 배우면서 can에서 뭘 배웠어요? 관용적인 용법. 두 개 배웠죠? 그치? cannot, but 동사의 원형.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전치사 플러스 투부정사니까 시험이다. 알겠죠? cannot to. 무슨 뜻이죠? cannot over. 캐나다 오버 암기해놓으시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메이에서 배우는 건 메이 어떻게 매월 공부해야 된다겠죠? 메이 에즈 메이 에즈 웰 에즈 알겠습니까? 메이 에즈 웰 에즈 에이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메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슈드 배웠어요. 슈드가 시험 문장이에요. 다 잊어먹어도 슈드는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오늘. 알겠지? 대체로 슈드 생략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슈드의 친구 뭡니까? 우드를 배웁니다. 뭘 배워요? 우드. 우드는 윌의 과거형이 있잖아. 이제 몇 분 안 남았어. 10분 안에 끝날 거야. 우드는 뭐의 과거형이라고? 윌의 과거형이야. 알겠어? 윌의 과거형인데 뭐가 시험이냐면 유즈드 투하고 우드가 과거에 어떻게 습관을 나타냈댔어. 근데 봐. 선생님 이거 많이 했던 짓거리죠. 저녁 내내 술 처먹고 아침에 어떻게 토하고, 그죠?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할 거 알겠니? 대학교 가서 막 선배가 막, 지금 효진이 언니가 하고 있는 짓거리, 그죠? 효진이 언니가 막 선배들 뭐, 어떻게, 이거 신발에다 받아 처먹고요. 막 처먹고, 다 처먹고, 막 어떻게, 으악, 다 기억. 기어넣고 아침에 어떻게 막 토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노란 게 탁 물이 떨어집니다. 이게 쓸개즙이거든. 쓸개즙. 노란 것. 그죠? 이게 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빌. 담즙. 알겠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똥물입니다. 똥물. 이때까지 토합니다. 토할 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사람이다. 그지? 내가 개다. 개. 그러면서 3일 후에 또 먹습니다. 왜? 우리 개그든. 알겠니? 자, 선생님이 했던 짓거리. 따라해. He used to drink so much while young. 젊었을 때 마시곤 했다. 근데 지금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 used to는 그때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알겠죠? 근데, would는 open하고 좀 같이 쓰는데요.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그죠? 이 will 낚시가 가장 재밌다. 나는 낚시 잘 못해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낚시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냥 회에 가서 사먹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야, 이 기다려야 되는데요. He would often go fishing. 낚시를 가곤 했다. 지금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알겠죠? 종종 간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시험 문장은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지금 우리가 used to를 배웠죠? 그죠? used to는 뭐다? 조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조동사. 알겠지? 근데 이제 be used to가 있어. used to. 또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있어. 자, 이게 시험이에요. used to 자체는 조동사인데 be used to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동사야. 알겠니? 이건 뭐야? 그럼 to? 부정사가 되는 거고 이건 뒤에가 명사가 있으니까 뭐다? 전치사 투가 되는 거야. 이 전치사 투하고 투 부정사하고 뜻이 다르다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유즈드 투면 뭐라고? 뒤에가 뭐가 나온다고? 동사의 원형.
알겠지? 이럴 때는 used to야. 근데 be used to는 여기까지가 동사. 여기도 여기가 동사. Understand이니? 뜻이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뭐뭐에 익숙하다. 이게 시험 문장이니까 여러분이 어디다 써놓으시냐면 175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을 보면서 쓰세요. 알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공하셔서 시험 문제에서 활용하시라고 쓰는 거야. 따라 헤드베럴. 헤드베럴. 우드레럴. 헤드베럴하고 우드레럴하고 두 개 다 쓰면 무슨 뜻이야? 우드레럴. 그 다음에 헤드베럴. 아이드레럴. 이렇게 쓰죠. 아이드레럴. 자, 아이드베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봤어요? 안 봤어요? I'd rather, I'd better 이렇게 쓰죠? 그럼 이것은 뭐의 줄임말하고요? Would rather, 이것은 had better 이건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자 Would rather, 다음에 had better 다음에 나오는 것은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왜? rather가 뭐다? Would rather가 better도 조동사다. 뭐라고요? 조동사. 알겠지? 그래서 조동사 편에서 배운 거야. 우드레라고 헤르베라. 응? 자, 그러면 뜻이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자, I'd better, I would rather give up the marathon. 자, 어떻게? 마라톤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 됐어요? 왜? 선생님 요즘 담배 피니까. 자, 그 다음에 You'd better go there by taxi. 택시로 가는 편이 낫다. 걸어가느니 택시로 가는 편이 낫다. 두 개 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일단 이거부터 공부가 안 된 사람을 참고하시라고. I'd rather, I'd better. 뭐의 줄임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자, 여기다가 뭐, would rather는 기호 희망. 자, the better는 충고 권유 했는데, 그게 씨알때기 없는 말이고.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다음에 가정법하고 나와. 뭐라고? 가정법. I would rather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지. 그럼 이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뭐라고요? 과거형. 시험에 없어요. 니네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다? 현재 사실에 반대. I would rather you stay here. 당신이 여기 있는 편이 낫다. 뭐야? 현재지? 그래 안 그래? 현재인데 여기다 뭘 썼어요? 과거 동사를 썼어. 그래서 시험 문장이야. 따라해. Would rather. Would rather. Would rather는 뭐다? 자, 종속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어떻게 다를 때는 여기다 무슨 동사를 쓴다? 과거 동사를 쓴다. 이게 가정법 뭐다? 과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참고로 해놓으시고 다음에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좌요구에서 가끔씩 시험에 나왔던 need하고 there. 복좌요구 이제 수녀님들이 대부분 이제 회화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문법을 옛날에 가르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 need하고 there는요.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돼. 뭐도 돼?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돼. 잘 봐. 여기 she need not go there 하면 이 문장이 틀렸어. 왜 틀렸냐면 need는 조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고? 일반 동사도 되지. 여기다 not이 있다. not이 있으면 이건 뭐라는 거야? 조동사지. 그래 안 그래? 자, 만약에 이게 자, not이 있으니까 조동사야. 조동사니까 이게 s 붙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틀린 문장이야. 이 문장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조동사에도 not 붙이고 이게 일반 동사야. 그래요? 그 다음 이 문장 보세요. 여러분 예문 한번 봐봐. 부정문. 자, You need not write a letter to him. 그랬죠? 그랬니 안 그랬니? 맞죠? 근데 만약 이것은 need가 무슨 동사다? 조동사야. 근데 그 밑에 봐봐. You don't need to write a letter to him. 그랬어요. 이때 need는 무슨 뭔 동사다?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부정문은 don't를 붙인 거야. 알겠죠? 그 밑에 의문문에 보세요. Need I talk so loud? 그랬죠? 무슨 동사야? 조동사니까 앞으로 갔죠? 의문문에서. 근데 그 밑에 봐요. Do I need to talk so loud? 그랬어요. 두가 조동사니까 앞으로 갔으니까 need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알겠어? 그럼 여기 봐. 하나 더.
2004년도에 복자여고에서 시험 나왔던 중간고사거든요. 2004년도, 알겠니? 몇 년도? 10년 전에. 요즘 나오는가 모르겠다. didn't 썼어요. 조동사는 과거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미래 과거형 뭐야? would죠. need의 과거형은? need는? 그래, need는 없어요. need는 그래서 과거형을 여기다 쓰지 않는 거야, need는. 알겠어요? 그럼 there의 과거형은 there'd입니다. 뭡니까? there'd. 요즘 배우니? 청구는 문법을 하도 많이 가르치니까 배울 수도 있겠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조동사를 다 정리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에 분위기가 좋다. 이 정도 분위기는 나와야 돼. 알겠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강의를 받으면서. 머릿속에 남은 거 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